황병남님이 데스포르치 캄피나스를 캄피나스 3인가? 3인가를 3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A005나 6C3 같은 거 아니 데스포르치 이런 거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하고 싶다 하는데 추천을 가능하냐 얘기인데 물론 추천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면 제가 추천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제 골라잡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맞는지. 근데 이제 이분은 푸사라를 그 추천을 받으시면서 중앙 미들 첫 번째 본인의 이제 플레이 습관이랄까 포지션 이런 거를 이제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 중앙 미들 윙 속도 있는 편이고 게임 메이커다.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에서 윙이면서 이제 중앙 미들을 다 본다는 거죠. 발볼이 넓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푸사라 신고 있다. 데스포르치 260이고 베이프 14 265다. 이것도 특이하죠. 베이프를 265로 신고 데스포르치 260 신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이한데. 답이 뭐냐 아시겠죠? 포지션은 축구 종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본인의 플레이도 아무 상관 없고 축구화는 그라운드 환경. 내가 어떤 그라운드에서 뛰느냐가 축구를 결정하는 거지. 본인의 포지션이 뭔지, 플레이 습성이 뭔지, 슈팅을 한 경기에 몇 번을 때리는지, 드리블을 몇 번 안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스라타 A005나 C3나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지금 현존 이 축구 시장에, 축구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성이,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발에 잘 맞는 걸 사면 된다. 예.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볼이 넓다 좁다의 지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풋살공으로 풋살 하면 데스포르치를 하고, 그 다음 11대11 게임 인조잔디에서 하고 하면, 아슬레타나, 그 다음에 C3 중에 마음대로 고르는 걸로, 아니면 잘 맞는 걸 구입하시라.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축구화를 포지셔닝이나 플레이 특성과 연결시킨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은 아마 당분간 계속되고 우리나라 축구 리뷰계에서는 영이 없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